안녕하세요. 호비가이토 PD입니다. 지금 거제는 동화 속처럼 수국이 가득 피어있지만 막상 차에 내려서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거제 수국 포인트 3곳 그리고 거제의 숨은 여행 포인트를 정리해봤으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떠나보겠습니다. 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지세포 진성인데요. 아기자기한 골목들을 걸어 들어가다 보면 이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세포 진성은 라벤더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이렇게 수국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세포 진성의 조금 아쉬운 점은 수국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약간씩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군락지 느낌이 안 나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사진 찍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서 저는 가볼만 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곳은 사실 성곽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구조라성보다는 성곽 느낌이 들지 않아서 꼭 위까지는 안 올라오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 지세포 진성에도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한 군데 있었는데요. 바로 해바라기와 수국이 어울려지는 이 한 포인트입니다. 벌써 해바라기가 이렇게 활짝 피어서 저는 약간 깜짝 놀랐는데요. 해바라기와 수국이 어우러지는 이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보이는 저 의자가 제가 강력 추천하는 포인트인데요. 대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거제 썬트리팜 앞에 있는 수국 군락지입니다. 이곳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나 방문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꼭 아침에 일찍 방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수국이 빽빽하게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어서 확실히 사진 찍기에는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만약 방문했을 때 앞쪽에 사람이 많다면 조금만 뒤로 가시면 이렇게 수국이 모여있는 포인트가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도 수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 바로 옆에 있지만 뭐 안전하게 길도 만들어져 있어서 충분히 수국을 즐기기에 좋고요. 정말 군락지처럼 되어 있으니까 저는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구의 수국동산입니다. 아무래도 거제에서 이곳이 가장 수국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역시 방문객들도 가장 많았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동산에 수국이 정말 한가득 피어 있는데요. 색깔도 정말 다양해서 볼맛이 나더라고요. 다양한 색의 수국들이 있어서 괜히 이 수국동산이 유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2주 전쯤에 다녀왔는데 밑에 쪽은 수국이 가득 피어 있었지만 아직 위쪽은 수국이 덜 개화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방문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국동산 옆에는 바로 명사해수욕장이 있어서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메리트인데요. 이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또 아름다운 수국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사랑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명사해수욕장의 이 데크길은 노을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수국과 노을을 동시에 즐겨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에도 동굴샷을 찍을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금포동굴입니다. 금포마을 땅굴 가는 길은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가실 수 있는데요.
한 5분 정도만 걷다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이 바다 바로 앞에 동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얼음에 발을 담글 정도로 깨끗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다를 즐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포동굴은 무려 동굴이 3개나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동굴샷을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꼭 동굴샷을 찍고 한번 뒤에 은하수를 합성해 보시면 더 아름다운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거제에서 뜨고 있는 포토존인데요. 바로 동부저수지입니다. 동부저수지 가는 길은 이 주유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동부저수지 이 포인트는 정말 딱 여기 앉아서 사진 찍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근방을 지나가시다가 생각이 날 때 이곳에 들려서 사진 한 컷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저수지의 바람과 산바람이 와서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휴식 정도 취하고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거제는 정말 동화 속 같지 않나요? 동화 속 같은 거제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